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사용할 개발 도구는 이 인터프리터, 가장 기초적인 인터프리터인 아이들을 사용할 겁니다. 이 아이들 말고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들이 이제 개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고요. 예, 주피터 노트북, 스파이더도 있고, 이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자주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각 도구들은 이제 저도 다 써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주로 쓰느냐? 저는 다양하게 써요. 예, 주피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스파이더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이 파이참을 쓰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고,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아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용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골고루 다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작 버튼을 눌러보신다면, 시작 버튼에서 내비게이터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클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좀 켜지는 동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피터나 이 스파이더는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주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기록들을 남길 때, 그리고 스파이더는 테스팅을 할때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파이참 같은 경우는 이 디버깅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는 이 스파이더나 주피터보다는 월등하게 이 파이참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하거나 어떤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실시간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될때각 툴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하겠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아이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일단 사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내비게이터고요. 내비게이터 화면에 보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스파이더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파이썬도 계열이 있는데, 이 아이파이썬이 사실 이 주피터에 녹아 있고, 스파이더에도 녹아 있어서 굳이 아이파이썬을 쓸 일은 뭐 거의 없고요. 이게 지금 큐티 콘솔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혹시 필요한 경우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툴들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실행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아이들.exe라고 윈도우 화면에다가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아이들.exe라고 치시면은 이 아이들.exe가 검색이 됩니다. 네, 아이들.exe.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아나콘다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이게 잘안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좀그 인덱싱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혹시 여기 명령을 쳤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폴더를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C 드라이브에 저희가 예전에 추가했던 경로에 콘다라고 저번 시간에 추가를 했던 경로지만, 네,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경로는 이렇게 사용자 이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는 저랑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두시고요. 여기 아나콘다 3의 스크립트, 여기 아이들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네, 이 경로고요. 이 경로에 가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 아이디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아마 아이들 다 EXE를 하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실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인 실습은 또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쉘을 사용, 요런 이제 개발 도구를 사용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 쉘에 이제 쉘 모드가 있고요. 아이들은 쉘 모드가 있고 또 이제 문서 모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쉘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쉘처럼 실시간으로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 쉘이란 게 뭐냐면 인터프리터죠. 인터프리터. 운영체제와의 어떤 그 운영체제와 사용자 간의 어떤 해석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쉘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이제 커맨드 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우리가 명령어를 뭐 커맨드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그 커맨드 명령어를 바로 받아서 실행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코딩을 일반적으로 C나 뭐 C++, C#, 뭐 자바 뭐 이런 언어들은 이런 인터프리터 기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은 그런 류의 것들은 이제 보통 컴파일을 해서 실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별로 라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친다고 해서 그 명령이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쉘처럼 실시간으로 작업을 처리하고 그것에 관련된 응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한 예고요. 프린트 함수에다가 문자열을 하나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hello python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고요. 외부로부터 라이브러리를 부를 때는 o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import를 사용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import os를 해서 한번 이제 시스템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지금 오류가 나고 있고요.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변수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변수를 출력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또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긴 하니까요. 여기서 복잡하게 하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했더니 바로 오류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쉘에서 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확한 명령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치셔야 정상적으로 시스템 명령어인 칼크가 계산기죠. 이게 바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디터 모드가 또 존재합니다. 방금 제가 문서 모드라고 했는데 쉘 모드와 에디터 모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 모드가 존재합니다. 쉘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바로 실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에디터 모드는 문서 하나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한꺼번에 다 실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 에디터 모드의 형태로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랑 똑같은 내용을 치고 실행을 하면은 이 실행 단축키는 F5고요. 이따가 같이 실습을 해볼 거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바로 쉘에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아이들이라고 쳐주시면은 idle.exe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경로 들어갔던 그곳에서 찾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바로 실행해서요. 실행하면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쉘 모드에서 실행했던 것들을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프린트 헬로 월드죠. 헬로 월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진행을 하고 나서 또 배울 텐데 이게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불리는 데이터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은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볼 건데, 계산기는 라이브러리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는 import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는 o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os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os란 시스템, 여기서 이제 칼크를 이렇게 문자열이 아니고, 위에 이제 헬로 월드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아니고 그냥 실행을 할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에러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복사를 수행을 했는데, 이쉘 끝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으로 커서를 두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자를 저희가 문자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따옴표로 묶여 주신 다음에 엔터를 다시 누르시면은 계산기가 실행되는 것을 저는 오른쪽에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를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디터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모드는 위에 파일에 뉴 파일로 가셔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바로 이렇게 에디터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에디터 모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줄 단위로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 문서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요. 괄호를 닫아주고 import os.system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그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런타임 에러가 있고 문법적인 에러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런타임 에러가 걸릴 거예요. 칼크가 실행이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런타임 에러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자, 여기서 F5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다 코드를 적어주신 다음에 F5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세이브 하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세이브를 해야만 이 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이브를 간단하게 그냥 바탕화면에 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서 바로 실행까지 됩니다. 자, 우리가 실행된 결과도 이 쉘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Hello World라고 출력이 됐고, 새로운 계산기가 하나 더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앞번에서 실행됐던 계산기고, 이게 두 번째로 실행된 계산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쉘에 대한 사용법과 에디터 모드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